K9 자주포가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육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K9 자주포를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해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인데요. 평가 중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명품 무기 K9 자주포가 오세아니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에 진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육군 현대화 사업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K9 자주포를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2021년 말쯤 양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장갑차 15대를 납품하는 사업에는 1조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방어력과 운용 편의성, 감시 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된 최신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에 제공될 계획인데요. 호주군을 통한 K9의 성능 개선 활동이 K9 장비를 운용 중인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호주 사업 도전 10년 만에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2010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됐지만 사업이 중단된 후 10년 만에 일군 쾌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과의 원동력으로 크게 두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호주 정부가 국방 안보 협력을 지속해온 점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국방 방산 협력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12월엔 양국 외교 국방 장관 회의를 열며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호주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 등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노력한 점도 성과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주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 등에 힘써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돼 국내외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K9 자주포.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해외 수출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대표 방산 수출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